저는 혼자 왔습니다. 진짜 싸움꾼은 앞장서 싸울 때 혼자 싸웁니다. 이명박과 싸울 때도 혼자 싸웠고 앞으로 윤석열 탄핵투쟁도 앞장서 혼자 싸울 것입니다. 지금 이 장소는 12년 전에 이명박이 저를 감옥에 놓았을 때 수많은 제 지지자들이 정봉주 석방을 촉구하면서 집회를 했던 곳입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에 대한 충정으로 우리 당 최대 자산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애정으로 윤석열 탄핵의 결기로 정권교체의 간절함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 정봉주 15년간 정치 낭인이었습니다. 저의 정치적 실현의 시작은 바로 이명박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명박만이 아니었습니다. 탄생해서는 안 될 이명박 정권의 최종 면죄부를 준 것은 BBK 특검이었습니다. BBK 특검이 진실을 밝혔다면 저는 감옥이 아니라 국민의 박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명박에게 무혐의를 내린 그 BBK 특검, 그 검사 명단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검사입니다. 저 정봉주의 정치적 실현은 이명박과의 전쟁이었지만 동시에 윤석열과의 전쟁이었습니다. 14년이 지난 지금 그는 대통령이 돼서 또다시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의 2라운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는 것은 저 정봉주의 숙명이요 운명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고 조기 대선으로 정권을 탈환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적전 분열은 필패입니다. 분열의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정동영 되는 이 이명박 찍겠다, 문재인 되는 이 박근혜 찍겠다, 그러다 결국 이재명 되는 이 윤석열 찍겠다는 분열이 생겼고 그렇게 0.73%로 패배했습니다. 분열과 패거리 정치는 패배의 다른 이름입니다. 괴파 정치, 패거리 정치를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패배의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비난도 이겨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이름 팔아 호가호위하는 몇몇 극소수 인사들, 이재명을 지키는 당원들의 진정성을 팔아 내가 이재명임내 하면서 실세 권력 노름하는 한 줌도 안 되는 극소수 인사들을 반드시 속아내겠습니다. 최고인이 되면 지도부와 함께 이 인물들을 질서 있고 단호하게 쳐내겠습니다. 사랑하는 민주당 당원 여러분,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실수도 많았고 그래서 실패도 많았습니다. 그런 저를 오로지 당원 여러분들께서 살려주셨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정봉주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당원 여러분들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적당히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탄핵하고 제대로 정권 탈환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에 정봉주 같은 최고위원 한 명쯤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당원 여러분이 바라는 바로 그대로 선출직 최고위원으로서 할 말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수없이 꺾이고 밟히면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았던 불사조 정봉주입니다. 민주당에 대한 충정으로, 이재명에 대한 애정으로, 윤석열 탄핵의 결기로, 정권교체에 대한 절박함으로 활활 타오르겠습니다. 또다시 달리겠습니다, 여러분. 통합, 단결된 하나의 민주당, 윤석열 탄핵 민주정부 제
사기 정권 탈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호 3번 정봉주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